오늘 아침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는가? 지금 온 세계 신학자들이 구약 하나님은 칼의 하나님이요 신약 하나님은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약 때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쳐죽인 하나님, 그러나 신약 때는 얼굴을 싹 바꾸고 사랑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 얼굴을 100개를 쓰고 나타난 하나님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때는 사람을 사정없이 칼로 죽이고 물로 죽이고 저주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러더니 신약 때 와서는 싹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걸 뒤집어 쓰고 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왼뺨 뺨치면 오른뺨 대고 소원수를 사랑해라.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얼굴을 100개를 쓴 음흉한 하나님을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품에 안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엔 제가 사단이 만든 이 거짓 신학을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구약 모세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안식일 날 이런 사람을 끌어다 즉시 쳐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것 봐. 이런 건 구약 하나님은 칼의 하나님이시지. 그 이스라엘 백성, 돌로 쳐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애굽에게 믿자는 하나님 섬기자는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불 갤 쓴 틈도 없이 나팔을 불어대면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흑벽돌을 지키셔가지고 저녁 때까지 거기서 배급 주는 걸 좀 타먹고,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다가 팔뚝을 차고 작업량이 적다가 두드려 맞고 몸이 병이 들어서 아파도 꾀병은 다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맞아 죽으면 갖다 긁어먹고, 살인죄도 없어요. 호소할 데도 없어요. 재판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물 어린 것 깨벗고 놀고 혼자 울고 그런 어린 것이 또 무슨 죄가 있니까, 그 부모가 벗어 던지고 죽은 땀 젖은 옷을 또 걸치고 또 가서 두드려 맞고 발길을 치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할 새이도 없고, 안식일 복받는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죽는 날이 사는 날이 죽는 날만 못했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희망이 절망이, 도무지 도망가면 모조리 싹 잡아주기 때문에 어린 것들을 놓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피 한 방 안 흘리게 싸움 한 번 안고 전부 해방시켜서 어린 것들과 손잡고 안식을 지키고 복을 받고 마음대로 아침 늦게 잠자고 소풍 가고, 이 해방시키는 것만 생각해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 우리가 애굽 생활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러거나 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 소리 않고 이끄셔서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를 배 한 척 없이 쫙 걸려가지고 그를 이끌었어요.
뒤에서 애가 군대들이 막 천군만마가 싹 죽이려고 찾아올 때 그들을 불기둥으로 막아놓으시고 그들을 다 인도하신 다음에 그 원수들이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들을 그 바다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원한 해방을 시켰어요. 다시는 그들의 참감이 미치지 못하는 그때 얼마나 그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감사 찬송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이 했어요.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목타 죽겠느냐고. 애굽 사람 밑에 벽돌 찍을 땐 때때로 물로 밖에서 계속 퍼다줘 잘 먹었다고. 그럼 또 물을 바위를 갈라서 물을 터쳐주세요. 그럼 물 마시면서 여호와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우리 밥을 안 줘? 배가 고프다고 또 만나를 내려줘요. 그럼 먹고 마시면서 이거 봤나 이거 기름기도 없는 거 먹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애굽 사람 밑에서 벽돌 찍을 땐 가끔 돼지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영양가지에서 못 먹고 이 영양가 없어 우리 힘 나겠냐고 막 고기 달라고 하고서 치면 또 메추라기 때문에 수백 마리가 더 쓰러졌대. 그들은 그렇게 해방과 자유와 복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백성들이 그 흉악한 죽음의 사지 데모했다는 싹죽이기 때문에 데모가 없어요. 데모한다는 자체가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반란 데모 같은 글자도 낼 수도 없이 그들은 영원히 순순 그렇게 다 처참하게 죽어야 할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할 텐데 찬양은커녕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와서 무슨 큰 미신하진 것처럼 불행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상상으로 과거가 좋았다고 지금 현재는 너무 불행하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 사람 밑으로 또 가서 또 종살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한 켤레 신고 나온 것이 40년을 안 떨어지다니 이건 무쇠철로 만들어서도 40년 동안 다 달아서 빵꾸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기적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의 신발이었어요. 그 단발로 노예 생활할 때 입고 온 거 몇 벌 40년 동안 안 떨어져. 40년 동안 양식이 안 끊어져. 40년 동안 물이 안 끊어져. 40년 동안 밤에 어둡다고 투덜대는 형광등을 확 불기둥에 불기둥을 켜가지고 또 낮에 머리가 뜨겁다고 하면 노예 생활할 땐 그 떼약부서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찍소리 묻은 그들이 무엇이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무슨 비공전하는 것처럼 뜨겁다고 이래서 하면 또 구름 양사로 구름 기둥을 탁 덮어주지. 심지어 돌짝밭에 갈 때는 다 발목이 길까봐 돌보셨다 했어요. 하나하나 한 잔에 한 잔에 발목이 길까 그 광야에 1m씩 넘는 그 푸근 불독사 그 불에 한 번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앞에 가시면 몰아내시면서 이상해들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하나님 사랑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계속 욕만 하고 따라다녔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 40년을 끌고 다닌다고 또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 모세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 재산 노예 생활을 할 때 나올 때 품삯 받은 거 싹 뺏어가자고 저렇게 계속 뺑뺑이들 친다고 모세는 그 세계의 부한 부강국 나라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천군 반 만마 금은보화 그의 것이 근데 그것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 노예들이 그 더러운 코묵은 돈 먹을, 코묵은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다녔겠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애굽 왕 되지 그 불황무식한 배우지 못한 몰상식한 노예들이 거지왕이 되게 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왜 40년을 끌고 다녔냐? 가나안 땅은 애굽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놀며 가면 2주일이요. 부지런히 가면 일주일이면 직선 코스로 들어가요. 근데 40년을 왜 끌고 다녔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 천국이 됐든지 영생이 됐든지 가나안 땅이 됐든지 하늘친 아빠의 사랑의 선물은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배척치 않고 믿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받고 믿는 자들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들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이나 했어요, 여러분? 기억조차 안 해요. 그 흉악한 생지옥 생활 고문 같은 애굽 생활을 늘그 생활을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따라서 큰 손해 봤다고 너무 불행하다고 저주의 생활이라고 그들은 합격을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압니다, 압니다. 기억도 안 해. 우연히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지금 신학자란 자들이 뭐라 하냐 하십니까? 홍해 바다는 우연히 벌어졌다고 지금 가르쳐요.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참 세상 사람도 그 이적을 믿는데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자란 자들이 그 우연히 벌어졌다고. 밀물썰물식으로 우연히 벌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귀신의 얍잡이들이 신학생을 가르치니 거기서 나오는 목사들이 무슨 꼬라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 생은 사단의 입속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또 한쪽에 믿는가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광신에 사로잡혀서 들고 뛰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딱딱한 물도 일수도 하나 없는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탁 터져가지고 200만 대군을 막 먹인다는 강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물을 내려면 샘을 땅에서 파야 물을 내지 어찌 바위에서 내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자기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좀내 사랑 좀 믿으라고. 양식은 먹으면 땅에서 곡식이 올라서 먹여야 할 텐데 하늘에 쏟아 줘요.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보이지 않냐? 전기 없는 세월에 불형광으로 확 수만 척짜리, 수백만 척짜리를 켜주면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 대학패대 구름 양산 덮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 옷바람, 네가 옷몇 벌이나 사 입었어? 내 신발 봐. 친아버지 사랑을. 입고, 쓰고, 먹고, 밟고, 이고, 그 사랑 속에 헤엄치고 다니면서, 이건 우연한 일체가 우연히 옷이 안 떨어졌고, 우연히 신발이 안 떨어졌고, 우연히 불이 켜졌고, 우연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우연히 돌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랑 나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모든 동물들이, 소, 돼지, 강아지, 토끼까지, 새까지 정 주고 사랑 주면 그 사랑이 통해 화답이 와요. 나 어릴 때 샘의 새끼를 산에서 우리 형님들하고 꺼내다가 길렀어요. 그 샘에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닭이고 참자고 잡아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독사일 거 아니에요. 그 독은 독사를 갖다 먹였는데 이것이 그 맨날 며칠 한 20일인가? 한 달인가? 먹였는데, 그거 자기의 사랑 쏟았다고.
날려버린 게 안 날아가고 날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그 만물이 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은혜를 알아요. 근데 이 독사만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독사 잡아다가 이쁘다고 10년 100년을 먹여봐요. 이쁘다고 쓰다듬으면 당장 주인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난 너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황해에 버렸어요. 그렇게 아이고, 내가 그때 당시 내가 살았으면 나는 참 하나님 사랑 감사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천만의 살이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의 믿음보다 100분의 1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모세가 이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광야를 끌고 다녔어요. 실제로 바닷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끌고. 그리고 따라가세요? 안 따라가세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원한 좋은 건물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훈풍이 돌리면서 잠만 자지 마 들어가도 욕을 욕으로 뭐가 이렇게 불만한지 달아나버리고 모세가 인도한 백성들은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는 배가 고픈 하늘의 만나를 먹였지만 여러분에게 먹인 만나는 영원토록 줄이든지 목마른 자는 하늘의 영생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런 양식 구경이나 맛이나 봤습니까? 친아버지 친자도 몰랐어요. 모세가 먹인 그 백성은 한 시간 후에 또 목이 마른 에치도를 마셨지만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진 배에서 오의 생수 같은 하늘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모세는 떨어져가는 옷을 입혔지만 여러분 영혼이 떨어진 빛의 옷을 입혔습니다. 모세가 따라다니는 백성들은 떨어질 신발을 신겼지만 여러분 영혼이 하늘을 나를 신을 신겼습니다. 모세는 불형광을 켰지만 여러분 저 미래까지 흔히 보이는 하늘의 빛을 갖다 줬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고생을 시키며 끌고 다녔지만 여러분은 편하게 졸지만 말아달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밥을 다 해 먹이면서 물 저 탱크 엄청나게 고생 피땀을서 만들어서 다 물을 먹이면서 제발 내빼지만 말라고 그래도 여기서 헤이 웃다가 나가서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고 박명호 죽이자고 하는 자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면 그들은 벌써 가나안 땅에 감사하고 찬양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뒤진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들을 흉보지 말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간 독사 같은 백성을 그래도 우리 아빠께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가나안 일부 직전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이 한 발짝만 건너뛰면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치면 낙제, 시험치면 낙제. 그래서 우리 아빠께서는 대리 시험을 치려고 했었어요. 이성이 학교가 그렇게 많은 대리 시험 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무슨 수를 써도 그 자식들에게 그 젖과 꼬리 흐른 가나안 땅을 맡겨주려고 유업주려고 그렇게 하신 친아빠의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대리 시험 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제일 똑똑하고 믿음이 좋다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식만큼 믿어주겠지 하고서 믿을 수 있는 12지파의 대표자 12두령만 12만 나와라. 그럼 너희들을 시험치겠다. 너희들이 시험치면 60만 200만이 다 합격된 걸로 난 인정하고 다 주겠다. 대리시험을 치려고 12명 뽑아냈어요. 하다 하나하나 시험치면 그건 뭐 100% 다 낙제니까 12명을 끌어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답안지를 탁 보여주면서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도 답안지를 다 보여주고 소재 지어주고 매겨주고 거기 쓰라는 겁니다. 열두 명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 실제로 들어가서 밟고 그 열매를 먹어보고 마셔보고 둘러보고 보지 못하는 게 못 믿는다고 하도 못 보는 거 어떻게 믿냐고 하니까 너희들 실컷 봐라 만져봐라 먹어봐라 40일 동안 실컷 먹고 만지고 들쳐매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젠 믿겠느냐 했더니 이 열두리 와가지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냐면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한 땅은 그 말씀 그대로 거짓이 아니고 참이더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서 따온 포도가 여기 있다. 한 송이 2관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이것이 가나안 포도가 2관짜리를 포도송을 메고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성경 엉터리 하는데 여러분 세 송이는 모두 6관인데 어떤 천하장사 6관을 몇십 년 들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다. 우리 그러니 하나님 사람 믿고 들어가자 했어야 할 텐데 이게 사실이다. 그러나 요 마귀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평당 몇십만 평, 몇 억씩 가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들과 기름 용토들이 있지만 그 땅에 사는 네피림 자손들, 히위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 얼마나 기구리 장사, 힘이 천하 장사인지 우리는 한 대만 주면 한 주만 치면 우리 메뚜기같이 죽게 되겠더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상에 애굽 사람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 그 무시무시한 천하 장사들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는 다 죽이시고 우리 아내들은 그들이 첩이 되게 하고 자식들은 또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요 따위로 그 대표자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선동으로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 다 죽었어요. 하나님 계획은 망가져버렸어요. 마지막 지도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 망쳤어요. 지도자들이 망쳤어요. 이 마지막 다락방 지도자들은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본 내가 지도자 사기가 없다 할 때는 사표를 내고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진정이에요. 지금 우물쭈물 자리 지킬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 내놓고 정말 진압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저 천국 낙원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 지구만 정말 천국을 정복할 때 믿음 없는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는 이 천국 정복을 못 사고 백성까지 가로막아서 다 죽어요. 자 그렇잖아요. 베드로라면 어디서 베드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동하니까 와 볼 때가 지나서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속았다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사기꾼이었고 하나님은 이단 가짜 하나님이었고 불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처자식들 전부 첩으로 노예로 만들고 우리는 싹 죽이려고는 악마였다고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악마 아닙니까? 사람 끌어내가지고 남편 싹 죽이고 여자 팔아먹고 아내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그런 것이 하나님 여러분 악마지. 이때 열두 두령 가운데 갈렙과 둘만 일어나서 하는 여러분 왜 이러냐고 진정하시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자손 대대로 희망도 절망했던 우리들을 우리가 해방될 때 싸웠냐고 피 흘렸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건져주셨다고. 홍해 바다 건널 때 우리가 배를 만들었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건져주셨다고. 지금까지 40분 농사져 먹었냐고 먹여주셨다고. 우리가 옷 갈아서 옷 사입었냐고 옷 자입었냐고 입혀주셨다고. 마셔줬다고. 고기 먹여주셨다고 밥 먹여주셨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1분 1초 떨어지고 우리를 돌보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믿어보자고. 야 이 미친 것 응? 미친 소리 한다고 그냥 때려 죽이려고 돌돌 점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탁 잽싸게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갈렙과 와서는 그 큰 두 돌 무덤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 실패한 간 더 악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우연수지가 아니에요, 우연수지가. 예. 그거 죽이려고 하던 못 죽인 게 약이 올라가지 밤새 잠만 안 자고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저하자고, 모세를 저하자고, 여호와를 저하자고. 자, 사신은 믿으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결과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밤새, 복개짐을 침을 당하시다가, 새벽에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난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사시면 나는 애굽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고, 이 광에서 죽고 싶다고, 애원 소원하고, 소원하니 그 소원대로 내가 결제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이 자유 원대로 애굽에 들어가고 싶으면 애굽 들어가고 광야에서 살다 죽고 싶으면 광야에서 살다 죽고 또 갈릴 거에서는 또 내가 인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으니 그 소원대로 또 난 결제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죽여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나는 이 가짜 예수, 이 귀신이 좋다고 해서 귀신 따라 다 죽고 싶은 사람은 죽게 하시고, 참아난 친아들 따라가고 싶은 사람 다 따라가서 살게 하시고, 공평해 주신 우리 아빠였다, 이 말입니다.